안녕하세요. 자, 옥사부TV 여경옥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셰프 한번 모셨습니다. 유가민 셰프라고요. 저랑 그 같이 옛날에 그 신라호텔에 굉장히 같이 오래 근무했는데, 유 셰프님 그 신라호텔에 몇 년 근무하셨죠? 26년 4개월. 아, 네. 아, 4개월까지.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다양한 음식하고, 뭐, 많은 대통령과 국빈 요리도 많이 그 요리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유명한데, 셰프들끼리는 아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특별한 요리 하나 부탁했어요. 바로, 송황냉채죠. 아마 무슨 그런 요리가 다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초창기에 90년대 그 조리 기능장 시험에도 나와가지고 엄청 논란이 많았던 그런 음식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요리예요. 냉채인데 굉장히 귀한 그런 냉채죠. 아, 유 셰프님 한번 제가 모셨으니까 송황냉채 맛있게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 주시죠. 네,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료는 일단 이 삶은 닭가슴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표고버섯인데 이거 살짝 볶은 건가요? 네, 돌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간장에 살짝 졸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클. 네, 그렇죠. 오이 피클이죠. 피클인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칼집을 좀 넣은 거예요. 근데 재료는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거 그 병채리죠. 이거는 뭐 병채리 없으면은 그냥 빨간 피망 같은 것도 괜찮더라고요. 조그만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깨입니다. 재료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닭가슴살. 네. 이걸 이제 비행기 날개 모양으로 쓸 건데요. 네. 난 TV 출연을 안 해가지고 좀 살짝 떨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귀한 요리라서 한번 잘 봐두시면 좋아요. 자, 지금 어떤 모양으로 쓰는 거죠? 이제 이런 날개, 자, 이걸로 날개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둥글둥글하지만 길쭉한 걸로 모양을 네. 자르셨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자, 이건 이제 몸살. 아, 몸통. 몸통 네. 그거고. 몸통에 밑에 까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색깔 묻기 때문에 약간 물기 짜주시고 하는 네. 게 옆에다 하시면 되겠네요. 예. 또 그리고 이렇게 꼭지 짜두고. 표고버섯은 또. 예, 이제 이건 이제 학의 꼬리. 네, 학의 꼬리. 예. 꼬리 부분을 만들 건데. 요것도 이렇게 살짝 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학의 꼬리를 또 미리 만들었습니다. 칼집을 살짝 넣은 거죠. 여러분, 그 학이 몸통살은 닭고기랑 비슷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학의 꼬리가 이 표고버섯으로 만드는 거는 몰랐죠. 한쪽으로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네. 평상시 되게 우리 그 유 셰프가 굉장히 침착한 친구인데 아우 떨리네 여기 떨고 진짜 떨고 있어 지금 카메라를 대고 있으니까 너 떨고 있니? 떨고 있어 지금 아니 뭐 대통령 음식을 해줘도 이제 떨진 않는데 이 카메라가 무서운가 봐요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 그래요? 예. 네. 자. 예, 감사합니다 조순으로 잘해야지 또. 자,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제 잠깐만 좀 더 얇게 갖고 이게 이제 여기 칼로 이렇게 치는 건데 칼로 탁탁 썰어주세요. 두 개를 올렸어요. 아, 세 개 올릴 겁니다. 아, 세 개 올릴. 아니 밑에 네. 두 개 올렸으니까. 예, 예. 이제 또 이제 세 개를 올리겠죠.
이게 너무 두꺼워. 아니, 괜찮습니다. 일부러 자 입체적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또 다시 두 개를 올립니다. 이거 이제 목이 되는 거죠, 슬슬. 네. 자, 이 끝부분을 좀 잘라주시고, 이게 머리가 되는 거죠.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네. 조금 모자라겠네. 뭐 또 자르면 되지 뭐. 네. 여기는 자, 이쪽에. 오늘 그 굉장히 유셰프가 긴장한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말고. 옛날엔 이런 그 냉채 같은데 이런 요리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냉채를 거의 안 하죠, 요즘은. 그 아무리 그 귀한 것도 손이 많이 가면 결국은 이게 식당에서는 수익이 나냐 안 나냐를 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VIP거나 그럴 때만 약간씩 한 번씩 하고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많이 떨리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아, 내가 보는 내가 긴장이 되네. 거의 이제 마무리. 뭐 마무리 또 이쁘게 나오면 되죠. 한번 이 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아마 이런 요리를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페셜로 한번 이렇게 유셰프를 또 이렇게 제가 초대했습니다. 네. 이제. 체리하고 이제 머리를 만들 겁니다. 네. 머리는 체리로. 이 머리에 있는 관이죠. 모든 새에 달려 거의 다 달려 있죠. 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머리 위에 달린 게 벼슬. 아 맞네. 우리 피디님이 또 알려주시네. 벼슬. 이제 또 이제 입을 만드는 거죠. 세모로 만들면 됩니다. 네. 길쭉한 세모로 네. 잘라주시면 되죠. 네, 하긴 이제 조금씩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다리. 아 이제 다리. 학다리가 좀 길고 얇죠? 근데 오늘의 학은 목이 좀 짧은 학 같아요. 길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 더 길게 하면 우리 그 유셰프가 긴장을 해가지고 또 긴 목을 만들 것 같아. 그럼 이제 소나무를 만들겠습니다. 소나무. 한 김에 눈도 하죠, 뭐. 아 예, 눈, 예. 마무리할게요. 그 화룡첨정이라고 그래도 이제 세라했으니까 눈을 또 보여줘야지. 아 이게. 예, 이게 포인트죠. 이게. 그죠. 예. 이게 없으면. 그렇죠. 뭔지 뭘. 지는 않겠지만 바로 또 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눈은 깨요. 그 학의 눈은 깹니다. 네. 검정깨. 여러분 학의 눈을 자세히 보면 검정깨로 만들어졌어요. 실질도 그렇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검정깨로 만들어요. 이건 다 내가 썰렁한 얘기를 했는데 긴장해가지고. 이제 소나무를 만들 겁니다. 네, 이제 소나무를 이제 표고버섯으로 만들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갖고. 네. 이거는 그냥 표고버섯을 대충 굵직하게 길게 썰으면 돼요. 그 옥사부가 좋아하는 그 대충 썰은 거 있죠. 네. 쉽게. 대신 이제 올라갈수록 좀 얇은 게 좋아요. 나무는 항상 이렇게 아래가 두껍잖아요. 위에가 얇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
밑에를 약간 살짝 쳐주면 네. 이게 자리가 잡히거든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살짝 이거 요만큼만 비스듬히 네. 썰은 거죠. 네. 부채꼴 모양으로 썰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뭐 같아요? 소나무 잎이죠? 근데 유명한 이런 셰프들, 유능한 셰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오, 가끔 여기 옥사부 TV에 출연시켜줘야지 나중에 정말로 TV에 그 나갈 때 떨지 않고 잘할 겁니다. 근데 이게 되면 정말로 실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카메라가 들이대면 이 잘 못해요. 떨어서 자기 실력을 50%밖에 발휘 못합니다. 소나무는 그 오이를 반 잘라가지고 한쪽으로만 칼집을 쭉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근데 대신 이제 그 프레쉬로 해도 되지만 요건 살짝 절이고 피클처럼 절였어요. 왜냐면 그래야 모양이 잘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여기 있는 재료는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그 보신 것처럼 송학이죠. 그래서 송학 냉채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모양 내기 위해서 여기에 살짝 먹을 걸 얹어주죠. 그래서 먹을 걸 또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네. 이건 해파리 네. 양상추 마리 하고 새우 두 피스하고 관자 두 피스. 네. 네. 보통은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게 큰 접시다가 한 10인분씩 했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학 모양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1인분씩도 많이 해줍니다. 각자 하나씩 나오게. 아주 그렇게 쉽게 쉬웠나요? 제가 볼 때는 쉽게 한 것 같은데 본인이 너무 떨어져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보셨는데 요 냉채에 들어가는 관자나 새우나 이거는 소스는 여러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살짝 삶을 때 간을 하셔도 되고 밑에다 케찹 소스 뿌리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시기 전에 이제 소스를 뿌리거나 아니면 미리 밑간을 다 해서 삶아 놓거나. 아, 소화냉채 오래간만에 보네요. 저도 한 20년 만에 보나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데 오래간만에 하시니까 어떠세요? 저 한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네. 했는데 그래도 아마 그 요리하시는 분이나 집에서 이런 게 관심 있는 분은 이 요리를 보면서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세요. 그러면 꼭 집에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재료가 쉽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방법도 우리 그 유셰프가 살짝 긴장해서 그렇지만 이런 모양이에요. 닭 가슴살로 네, 닭가슴살. 모양을 이렇게 얇게 내가지고 지금 뭐 두 개, 세 개 썼지만 이거보다 뭐 세 쪽, 네 쪽 더 길게 썰어도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목은 약간 원래 건강해서 목을 좀 두껍게 했지만 좀 더 목을 얇게 해도 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색깔로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 잘 배우셨나 하고. 아, 뭐, 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나오고 싶네요. 그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처음 또 이거보다 훨씬 좋은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송학냉채. 이거는 이제 송은 소나무죠. 학은, 이게 학이에요. 송학냉채라고 합니다. 근데 요 나오는 재료는 아무거나 다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 보시고요. 새로운, 정말 새로운 요리네. 이렇게 처음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꼭 여기다가 또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